정부의 양보에도 갈 길은 아직 멉니다. 의료계가 정부의 입장 변화에 전혀 대꾸하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백지화하지 않는 한 정부와 어떤 합의도 하지 않고 집단 행동도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정부의 증원 자율 조정안 수용에 대해 의료계는 즉각적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료 공백 사태의 핵심인 전공의 이탈은 계속될 분위기입니다. 충분하게 뭐 사회적인 논의도 없이 뭐 하루 만에 그렇게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그런 아쉬움이 좀 들어서 전공의들의 일단 입장은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일단 복귀는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의사협회는 오히려 정부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부가 자율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을 놓고 의대 증원이 비과학적이었음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증원 및 배정이 얼마나 주먹구구로 됐는가를 반증하는 거다. 원천 재검토로 가는 게 맞다는 거에 대한 근거에 힘을 실어주는 거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의대 증원을 전면 백지화한 뒤 정원을 과학적으로 계산하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도 저녁 7시부터 대응책 논의에 들어갔지만 병원 사직 방침은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의료계가 최근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로 뜻을 모은 만큼 당분간 이를 철회하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